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테일러의 214C 플러스입니다. 테일러 기타가 2018년에 V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설계를 발표한 이후로 그 외에 다른 모델들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모델 214C 플러스도 그 변화의 과정에서 새로 이렇게 발매된 모델입니다.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테일러는 그 300번대 모델들 위로가 미국 본사에서 생산을 하는 모델이고 그 밑에 200번대 그 밑에 모델들은 다 이제 멕시코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모델 214C 플러스는 그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되는 최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도 100번대, 200번대 모델에서 뭐 114, 110, 214, 210 이런 식으로 모델들이 있었죠. 그 변화의 과정 중에 테일러가 100번대 모델 중에 114C를 단종을 시켰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00번대 모델들은 커터웨이가 없는 모델 110E, 114E 뭐 이런 식으로만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14C에도 연쇄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존의 214C는 이제 축구판이 하판이긴 하지만 이제 코어 축구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변화가 생기면서 축구판들이 다 가장 인기가 많은 로즈우드로 이제 하판이긴 하지만 로즈우드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원래 200번대 시리즈는 상판은 유광 처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100번대들은 전부 다 무광이고 114C가 단종이 되고 나서 나와서 그런지 기본형 214C 모델에는 이제 전부 다 무광으로 대신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모델 전체 유광인 214C 플러스 모델이 새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보면 상판에는 통기타 상판에 가장 많이 쓰이는 목재죠. 예, 시트카 스프루스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축구판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판이긴 하지만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축구판재죠. 인디언 로즈우드가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판과 측판, 그리고 측판과 후판의 경계인 이 바인딩 부분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의 브레이싱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일러가 V클래스라고 하는 새로운 브레이싱을 이제 발표를 하긴 했는데 그거는 지금 이제 미국 본사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에만 그 적용이 되고 있고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모델들은 예전에 X브레이싱 패턴이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판 위에 브릿지 그리고 그 위에 지판재는 에보니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마틴도 그렇고 테일러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브랜드들이 목재 사용량이 당연히 많기 때문에 목재 수급 문제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목재보다 훨씬 많은 양을 다시 심는다든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테일러는 장기적이고 원활한 이 에보니 수급을 위해서 이제 서아프리카 카메룬에 자기네들이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목재 공장을 아예 세우는 게 있어요. 이제 크렐레컴 캠퍼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뭐 한마디로 공정무역 같은 건데요. 그쪽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고 자기들은 안정적으로 계속 목재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크렐레컴 컴퍼니에서 생산된 이 에보니들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브릿지 핀은 검정색, 아무런 장식이 없는 검정색 플러스 핀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새들은 마이크라타라고 하는 재질로 이 위에 너트는 뉴본이라고 하는 재질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이카르타도 친환경 재생수지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직물을 재활용해서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너트는 43mm 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뉴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뉴본은 테일러에서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하던 이 새들 너트 소재인 터스크를 제작하는 이제 그랩텍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내놓는 소재예요. 터스크보다는 좀 더 하위 모델로 이렇게 생산이 되던 모델입니다. 더 위로 올라오면 이 헤드 앞면에는 이제 에보니로 이렇게 무늬목에 사용되고 있고요. 제일 위에 이제 테일러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죠.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 이제 이 튜닝 머신은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로고가 다 찍혀 있는 그런 튜닝 머신을 사용을 하는데 보시면은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튜닝 머신과 좀 다른 점은 여기 이렇게 나사 박는 구멍이 없어요. 그 헤드 자체에 구멍을 뚫어서 그 기둥을 박아 넣어서 이제 고정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장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기타의 경우에 가장 인기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픽업인데요.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세 개의 컨트롤 로브가 있는데 테일러에서 명명한 이름으로는 익스프레션 시스템, 약자로 ES 픽업이라고 많이들 부르죠. 이 ES 픽업의 두 번째 버전 ES2 모델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ES2 픽업은 예전 모델들과는 다르게 이 브릿지 쪽에 보시면 새들 뒤에
새들과 닿아서 이렇게 세 개의 센서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새들의 진동을 받는 방식이고요. 예전 ES-1 픽업에 비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조금 더 기타 생소리에 가까운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보통의 일반적인 픽업들과는 다르게 이 테일러의 픽업은 테일러에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일러에서만 이 픽업을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디 끝쪽에 이렇게 엔드잭, 그리고 이 아래에는 배터리 케이스가 이렇게 같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히 100번대, 200번대 설명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이 100번대, 200번대 같은 모델들 경우는 상판만 원목판인 이제 탑솔리드 기타거든요. 이 기타들이 탑솔리드 치고는 상당히 비싼 편인 건 맞는데 또 탑솔리드 치고도 상당히 소리가 잘 나는 편인 것도 맞아요. 너무 스펙에만 신경을 쓰시지 않는다면 가격에 비해서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꽤 충분히 괜찮은 소리를 들려준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바디가 전체 다 유광 처리가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무광보다는 유광이 보통 조금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느낌의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100번대 그리고 200번대 무광이 있는 버전을 사용해 보셨을 때좀 소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생각하셨던 분들은 지금 이 모델이 딱 그런 보완된 점을 가진 그런 기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타의 자세한 소리는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문하시면 직접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